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오늘 이제 로봇 기술인데요. 자, 이전에 보면 손, 팔, 뭐 눈의 기술에 관련해서 두뇌, 향후 이제 촉각도 다룰 건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로봇 얼굴 기술인데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모여서 오늘 영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자, 걷는 로봇이죠. 다리 팔이 움직이는 로봇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하나가 이제 얼굴이 단련이 있는데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손, 얼굴입니다. 현재 달려 있는 손은 어떻게 많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특징적인 기능만을 하는 거고, 자, 머리에 달려 있는 실제 이제 얼굴, 머리가 있지만 중앙 프로세스 어떤 두뇌적인, 브레인적인 내용들은 가슴에 보통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얼굴 부분에 시각적 기능을 하기 위한 장치들이 얼굴 부분에 이제 들어있죠. 자, 카메라, 라이다 같은 것들이죠. 사실 표정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로봇이 어떤 표정, 인간적인 표정을 보여줄 때 아직까지는 로봇의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런 거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해서 이 로봇의 사례는 아주 귀엽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약간 입체적인 느낌도 들고요. 좀더 진보된 방식이죠. 이렇게 이제 먼저 시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더 사람과 인터페이스를 강하게 둔다면 아예 사람같이 3D 입체적인 형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디스플레이 사례는 아주 좋아 보이죠. 유소년을 상대로 저 로봇에 친근감을 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자, 이런 로봇들은 당연히 여러 대의 카메라, 센서,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GPT 같은 AI 기능까지 넣고 있다는 겁니다. 꽤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로봇의 얼굴을 한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디스플레이 기반 얼굴이죠. 그 다음이 실리콘 기반. 오늘 좀 많이 다룰 내용인데, 다음은 이제 3D 프로젝션 기반 얼굴. 결국 이것도 이제 디스플레이로 볼수 있고요. 네 번째 AI 기반 애니메이션 얼굴. 이것도 디스플레이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 방식은 표현의 자유도가 높고 유지 보수가 이제 간편하죠. 자, 그런데 3D 입체감이 이제 부족합니다. 단번에 이제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굳이 사람 같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 기반이 아주 적절한 이제 적용이죠. 근데 그 다음에 실리콘 기반 얼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스킨이 실리콘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과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얼굴 자체에 좀 표정을 만드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내부에 이제 액추에이터 모터들을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약간의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기술로 보면 실제 사람 얼굴 보면 움직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눈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서 움직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표정이 사람 눈, 코, 입, 특히 입이죠.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거의 사람 얼굴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이제 비용이 높고 유지 보수가 어려운 거죠. 처음에는 특수 용도로 이제 적용될 걸로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해골 같은 느낌이 있죠. 이빨도 이제 입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흉측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리콘을 입히게 되면, 자, 고정된 상태, 자, 머리를 높이고, 표정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얼마나 실리콘을 디테일하게 그리나에 따라서, 자, 상당히 사람답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눈썹, 눈, 이 동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람의 피부를 벗기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입, 코, 눈썹, 눈이 동작이 실제 이 상태로 보면 아주 그래 보이는데 실리콘과 결합하면 아주 부드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눈썹의 움직임, 입의 움직임, 눈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 전체가 이 피부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사실 하드웨어보다 이 애플리케이션 실제 사람 동작, 팔 동작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다워 보인다는 거죠. 이 스킨만 입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킨과 안에 동작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결합되고 나면 눈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로봇의 얼굴이 왜 필요할까요?
자, 이건 2018년 EBS 다큐프라임 4차 인간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8년인데, 앞부분 상체 로봇은 이 여자를 복제한 겁니다. 얼굴도 복제를 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도 일부 크라우드화해서 챗GPT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2018년인데, 이 로봇은 좀더그 전에 나왔겠죠. 이 여성을 복제한 거죠. 이 당시 이제 얼굴 부분을 만들기는 더 쉬웠고, 몸체 부분은 이제 만들기 어려웠고, 가격도 비싸니까, 그 부분까지 구현하진 않았지만, 일단 사람의 얼굴을 보고 뭔가 대화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여기에 주제는 이제 우리는 영원할 수 있을까?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디지털 분멸. 하여튼 영원히 사는 것, 디지털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다만 이 로봇은 약간 부자연스럽죠. 근데 점점점 강화돼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까요? 이거는 엔지니어드 아츠, 이 기술의 이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다소 이제 상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년 10월입니다. 이게 아멕하고 이게 아지인데, 앞부분의 영상, 앞부분의 얼굴과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대신에 피부 화장을 실시하지는 않았죠. 피부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머리를 씌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몸체도 붙였습니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라이브라서 영상을 틀지는 않겠는데요. 앞부분 이제 상체 부분과 이제 몸체 부분을 붙였는데 몸체 부분도 테슬라 옵티머스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액추에이터 보이죠? 다리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몸은 플랫폼이 있는 거고 얼굴 부분 기술은 또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이두 개가 완벽하게 결합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따로 지금 보면 얼굴 따로, 손 따로, 유연한 손 따로 이렇게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되고 있는 거죠. 엔지니어드 아츠의 기술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동기화된 시퀀스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이제 일부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옆에 이제 싱크로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제 목은 이렇게 약간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눈, 동작, 그 눈과 사람 입에 있던 싱크로에 의해서 얼마나 이제 부드럽게 보이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2018년부터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실리콘 기술도 그렇고 안에 내부의 액추에이터 기술들도 정교해지면서 얼굴 전체의 표정이 풍부해질 수 있는 거죠.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최근 영상입니다. 얼굴 제어만 27개, 목에 5개, 총 32개의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얼굴 표정이 정교한데요. 이 대화는 GPT를 지원합니다.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자, 상체 로봇이죠. 여기에는 훌륭한 로봇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비디오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될지, 실제 보면 어떨 건지. 산데 사실 사람 내 표정도 변화가 모두 자연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자, 그냥 이제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 피부 등 그림을 그리는 디테일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국 제품이죠. 하드웨어는 EA보다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자, 실리콘 피부를 아주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EA 기술이 접목되면 거의 구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실제 이 로봇을 가까이서 본다면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 남성 보십시오. 계속 쳐다보고 있죠. 저도 여기에 가서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저는 이 남성의 표정이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앞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정교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뚫어지게 보게 되죠. 사실 여자라는 건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도 보면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피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디테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교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얼굴의 움직임을 어떻게 트레이닝할까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동기화 방식을 쓰죠. 그래서 얼굴의 움직임 형태도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보다 더 다양한 표정. 이건 단순한 자동 장치가 아니라 놀랄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여기에서 지능과 상호작용이 더해지면,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갈 것인가. 이거는 얼굴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뭔가 대화를 할때 표정 변화,
어떤 느낌, 이런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수준, 기계 로봇을 넘어서 인간화 시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자, 사람의 손을 접는다든지 얼굴의 형상, 꽤 정교해 보이죠. 이게 상업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5년 꽤 많은 한 500대, 1000대 이상의 로봇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얼굴 표정.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전면은 페이스, 인간과 동일하고 뒷부분을 기계로 표현한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죠. 어떻든 인간과의 구분을 위한 것이었겠죠. 자, 곧 인간의 얼굴과 동일한 하드웨어는 곧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약간의 이질감은 있겠죠. 자, 근데 영상으로 보면 거의 구분이 안될 겁니다. 최근에 영상들 중에 일부 CG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보셨지만 실제 가까이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 수준도 현재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완성되면 실제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소통이 가능한 기능 테스트가 진행될 겁니다. 이게 EA 사례죠.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엄청난 변화 혁신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자, 오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